나트륨 걱정 없이 발효된 단백질로 건강을 지켰다는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69의 조수자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텃밭을 가꾸는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허리는 괜찮으신 거 맞죠? 이거 스쿼트 자세. 비슷하죠? 스쿼트 자세로 텃밭을 가꿀 정도로 건강해진 그녀. 옛날에는 종아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쪼그리면 발라당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힘이 있고 근육이 생겨서 문제없어요. 그녀에겐 운동 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 일상이 그저 운동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는 이 고추 따는 것도 운동이에요.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 운동되잖아요. 이 얼마나 큰 운동이에요. 사실 이렇게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된 것도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11년 전 그녀의 건강에 갑자기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이만한 돌이 들어서 콩팥에 들어서 너무 아프다고 신경만 건들면 아주 내가 자지러지겠다고 이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냥 콩팥을 잘라버리고 그니 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그 수술 부위가. 어쩔 수 없이 콩팥을 제거하면서 통증이 심각해 누워있어야만 했답니다. 한번 일어나기가 시간이 금방 뚝딱 일어나지질 않아서 한참씩 걸렸어요. 근력이 없으니까요. 기력이 없으면 누웠다가 일어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력은 쇠하고 몸의 근육은 순식간에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전에는 당이 있다든가 무슨 뭐 혈압이 있다든가 난 이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혈당이 올라가고 당이요. 당이 그때 생겼어요. 게다가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혈당 수치였습니다. 이후 혈당을 극복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운동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콩팥 건강이 나쁘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은 콩팥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단백질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영양결핍으로 동맥경화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적정량의 단백질을 세 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